네, 바이오스 화면입니다. 바이오스 화면에서 보실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일단은 어드밴스에 들어가시면 그 EDB라고 있습니다. Execute Disable Bit. 이게 이거를 enable 시켜 주셔야 돼요. 이걸 enable 시켜 주셔야 되고요. 그래야 윈도우 설치가 가능합니다. 이게 왜 꺼져 있지? 이게 꺼져 있었네요. 한번 이게 이제 이거를 enabled로 바꿨으니까요. enabled로 바꾼 상태로 한번 부팅을 해보죠.